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학용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조금 있으면 5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분들께 우리 김태우 후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보고 우리 김태우 후보가 우리 강서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인지 잘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있으면 강서구 보궐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강남 3구 못지않게 더 좋은 강서, 모두 마곡 같은 강서가 되느냐, 아니면은 지난 민주당 구청장 10여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저 그런 강서로 되느냐 결정이 되는 선거입니다. 저는 우리 김태우 후보가 저와 같은 당이라서 반드시 그 이유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저는 김태우 후보를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그가 얼마나 깜깜하고 그가 강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이런 훌륭한 후보를 꼭 뽑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의 날개가 꺾였고 강서구의 발전도 정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다시 뽑아주신다면 우리 강서는 강남 못지않은 송파 못지않은 서초 못지않은 그런 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용산보다도 더 좋은 구가 될까봐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만은 그래도 봐주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가 용산보다 더 뛰어난 강서, 강남보다 더 뛰어난 강서, 모두가 마곡 같은 그런 강서구를 만들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10월 11일 우리 김태우 후보를 반드시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서울의 큰일꾼, 서울의 지도자 권영재 의원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신다. 예, 다음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김태우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을 때 지상파 종편 모든 방송에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신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젊은 일꾼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우리 강서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와 함께 강서 발전 책임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 첫날부터 무숙하게 속선속결로 강서 발전 책임질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상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의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인이 강서 구청장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강서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눈빛만 봐도 소통하고 강서의 힘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여러분이 바로 작년 직접 선택한 김태우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민주당 후보의 글을 보니까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 제대로 해내겠다고 당선되면 구청장실에 재건축, 재개발 현황판에 놓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일자리 제대로 만들 자신이 없으면서도 정권을 맡아서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 놓겠다고 많은 국민을 현혹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바로 그 시즌2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강서의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강서 국민들과 전혀 무관한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담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 힘있게, 속도감있게 일할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두 손 꼭 맞잡고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중앙정부 지원 이끌어낼 여러분의 일꾼, 이제 김태우 후보에게 여러분의 힘찬 준비 성원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집권당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우리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강서를 대표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함께 김태우 후보가 우리 강서의 구청장이 된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으뜸가는 강서의 속전속결 재개발 재건축 힘껏 이끌어낼 거라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우리 김태우 후보 확실하게 보증 쓰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힘 온건 모아서 김태우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의 법에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힘찬 경례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제 김기현 당 대표께서 도착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네, 자, 네. 지금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거점 유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호명하신 분들께서는 유세 차량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 대표님, 네, 네. 김태우 후보님, 자, 정우택 명예 공동선대위원장님, 네, 다 올라오셨습니까? 네. 김태우 후보를 위해 귀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와 함께 강서구의 발전을 약속드릴 분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출 정책위의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참석하셨습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우택 명예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세 선대위 상임고문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양금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최영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조명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권순영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고석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동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선규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창성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최기식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음재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장재철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최진학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권태진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주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송윤원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석훈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석호현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선대위 상임고문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방위로 지원해주고 계신 김기현 당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연휴 끝자락입니다. 다들 이래저래 분주하실 텐데 김태호의 당선을 응원해 주시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 강서구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요지의 말씀만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쟁할 사람, 민주당 대표, 신분할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57만 강서구민들 위해서 모험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강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계속 재임을 했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이 3명 있는데 그 3명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이 민주당 뽑아줬는데 강서가 발전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웃 동네 양천만 하더라도 번쩍번쩍하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왜 강서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출직으로 뽑힌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 안 하고 강서 구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강서의 주인인 것이 주인이 강서 구민이라는 사실을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온 동네에 빌라촌이 형성돼서 주차하기 어렵고 녹지공간도 어렵는데 이거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 책임지어놨더니 하나도 제대로 실천 못했는데 김태우 구청장 뽑아놨더니 1년 만에 하나씩 해결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솜씨가 달라지는 겁니다. 강서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김태우의 공약이 실천되면 바로 강서 구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 없는 사람 말로만 아무리 해봐야 그게 어떻게 실천이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구청장 해야 고도 제한도 완화가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도 팍팍 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여당 김태우가 구청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뽑아주셨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좀 응원해 주셨는데 대통령 윤석열 만들어놨으면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서구민 여러분? 심부름을 시켜야죠, 강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대통령하고 통할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강서를 발전시키려니까 이런 거 해결해야 됩니다. 한때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강서에 와서 모아타운 현장을 보고 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 김태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면 이것도 가다가 스톱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지정된 거 빨리 추진하고 지정 안 된 거 빨리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렇게 하려면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 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는 잃어버린 강서의 16년, 잃어버린 16년을 되찾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서 발전 공약을 여당이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민주당 대변인이고 또 동시에 강서에 있는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강선우라는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강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믿기랍니다. 믿기. 선거를 믿기로 해서 강서 구민들하고 흥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서 발전이 여러분 강서 구민을 위한 믿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죠? 강서 구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강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믿기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강서 공약을 개발 공약을 했던 것을 협박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강서 구민을 위한 개발 공약이 여러분 협박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만하면 강서 구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느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꼭 김태우를 뽑아서 강서 구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데요. 3일 후에 바로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셔서 기어 2번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호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가 공식 행사 전에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신 분들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였습니까? 내가 이제 박태순 정치 내가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은 박태출 정책위 의장을 모시고 힙찬 김태우 후보의 지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서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정책농부 박태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연설하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태우 후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민생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들어보셨죠? 대학교 가서 천원 아침밥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아침밥 먹이는 거 보셨죠? 그거 다 예산 올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장 곳곳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정기국회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정책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해결사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강서구청의 해결사는 우리 김태우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경선을 통해서 뽑은 김태우가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해결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고도제한 해결하고 해결사가 해결하겠답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답니다. 우리 믿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박자가 맞아야 돼요. 사박자가. 저기 한번 보시죠. 우리 저 자동차들 많이 굴러갑니다. 저기 어떻게 굴러갑니까? 네 바퀴로 굴러갑니다. 네 바퀴. 강서구청이 강서구가 발전하려면 바퀴 네 개가 있어야 돼요. 이 자동차처럼. 첫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입니다. 여기 계시죠?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서울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에는 그럼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퀴 하나가 빠져서 이 자동차가 굴러가겠습니까? 김태호 마지막 하는 강서구 발전을 위한 마지막 바퀴 네 바퀴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바퀴 그 김태호로 마지막 바퀴를 채워서 강서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 자동차를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10월 11일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김태우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킴으로써 강서구의 성장과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까?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강서구 구청장은 누구요? 네. 누구요? 네. 누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 김태우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당당히 뽑았는데 저쪽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피의자 당대표가 낙하산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영수회담 대통령 만나달라고 막 졸라대요. 무슨 외상값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래놓고 민생 해결하자입니다. 정쟁 멈추자입니다. 12월 정기국회 말 끝날 때까지. 그거 제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안할 게 아니에요. 그냥 정쟁 자기가 안 하면 돼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 필요하고 제안이 필요하고 그게 협상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하던 그 정쟁 멈추고 본연의 민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그거 하자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바로 여기 강서구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은 이번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김태호 후보를 선택해서 강서구의 전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나머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짧게 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강서구 정장은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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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또 박대출 정책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 구민은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 강서구민들이 뽑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범죄자가 뽑았습니다. 범죄자가 낙하산으로 투하시킨 후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김태우 후보 누가 뽑았죠? 강서구민이 뽑았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민이 선택한 김태우 후보와 범죄자 이재명이 낙하산으로 내꽂은 진경훈 후보, 강서구민을 위해서 누가 더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그렇죠? 우리 김태우 후보는 정의를, 우리 사회에 무너져가는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청와대 음습한 곳에서 자기들끼리의 범죄 사실을 듣고 정치 탄압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이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강서구를 위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옮기고 화곡동의 재건축도 결정하고 이제 이 지역의 고도 제한을 풀겠다고 한참 일하고자 하는데 난데없이 정의를 말했다고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고 구청장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이런 오만한 판결에 분노한 강서구민들께서 다시 김태우를 구청장으로 보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비용 40억을 누가 물어낼 것이냐, 선거비용 40억을 손해시켰다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음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처럼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고던 부산시장처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안희정 도지사처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직 권력에 의한 사기편 봐주기, 범죄 은폐 사실을 폭로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성범죄로 발생시킨 천억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이러한 몰렵치한 자들이 강서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몰아내라고 소리 지르는 이러한 부한 구치한 더불어민주당의 몰렴치를 여러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이 뽑은 김태우 후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강서구민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는 강서구민들에게 충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해서 내려꽂은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죠. 범죄자에게 충성할 겁니다. 범죄자에게 충성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을 것인가, 강서구민에게 충성할 우리 김태우 후보를 뽑을 것인가는 오로지 현명한 우리 강서구민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충성할 김태우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은 정우택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다들 달덩이같이 얼굴이 환하십니다. 우리 환하신 강서구민 여러분, 10월 11일 날 우리 옆에 서 있는 우리 김태우 후보 구청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10월 11일 날 우리 강서구청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김태우.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민주당 사람인 것 같아요. 김태우 때문에 보궐선거 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는 이 나라를 가장 극한의 비정상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에 항거를 하고 이념에 쩌들은 김명수 사법부에 항거를 한 희생양이 바로 우리 김태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람, 환경부 블랙리스트, 우리 문재인 정권이 비정상이고 잘못되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러한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태우 후보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김태우 후보를 다시 구청장으로 보내주신다면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많은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로운 김태우 후보 다시 구청장 1도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다 보니 들으니까 또 어떤 또 민주당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래, 이런 얘기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가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강서구청장을 뽑는 이유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설계할 수 하고 미래를 실천해줄 우리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의 복합시설 최종 후보지를 전국 최대의 규모를 우리 강서에 따낸 사람이 바로 김태우 구청장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제일 많은 모아타운을 집합시킨 것도 바로 김태우 후보였습니다. 민주당 16년 동안 강서구 책임지고 한다더니 지난 예산 엉터리로 짜갖고 구청장 하면서 김태우 후보가 천억의 예산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 어려운 계층한테 나눠주겠다고 그 포부를 움직이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바로 김태우 후보였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구청장으로 보내서 우리 강서구 다시 한번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온 사람 보니까 지방행정살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도 단체장을 해봤지만 뭘 알아야,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살림 한 번도 안 해, 행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또 강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는 사람이 지금 저 범죄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의 낙하산 공천으로 여기 내려와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표를 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롭고
이미 구청장 경험을 갖고 우리 강서구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김태우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김태우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는 공약이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80년 동안 이 9층을 질 수가 없어요. 15층 이상 건물을 질 수가 없어. 소위 말하는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과 함께 우리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고도 제한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도 제한 풀어서 우리도 좀 고층 짓고 강서구를 서울의 강남처럼 변모시킬 사람 우리 김태우 후보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우리 강서구를 정말로 서울의 강남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진실성 있게 움직이는 후보,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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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충청도에서 왔는데 말을 빨리 하니까 좀 숨이 찬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충청도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충청도에서 제가 오늘 충북 청주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우리 그 청주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강서에는 충청도 사람이 많다는데 김태우 후보 무조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무조건 되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거 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네.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서도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꼭 우리 강서에 많은 충청도민들이 힘을 합쳐주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터로 보내자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우리 후보에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김태우 후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김태우 후보를 다시 한번 우리 일으켜 세웁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힘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10월 11일의 선택이 바로 강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선택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 사전투표하시는 분들, 또 10월 11일날 본투표하시는 분들, 기호 2번 김태우 후보 확실하게 밀어주실 거로 저는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 후보 구청장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역시 강서구민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선대위 상임고문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리 방아사거리가 들썩들썩합니다. 휴일 마지막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강서구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김태우 당선시키려고 모이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김태우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여러분 김태우는 정말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도덕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런 김태우에게 잘못된 판결로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맞죠? 자, 김태우를 제자리로 돌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김태우 후보한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한 사람이 바로 김태우였습니다. 김태우가 없었으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우가 없었으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비리 감찰 모마 사건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정의로운 공익제보자 김태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김태우 후보를 우리는 작년에 강서구의 구청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그 1년 동안 용기 있게 그리고 정의롭게 강서구의 살림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보궐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강서구에 도움되게 하려면 김태우를 다시 구청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어요. 뭐 빌라를 아파트로, 고도 제한 완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강서에 도움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김태우! 강서에 이익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김태우! 근데요, 저는 요새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저쪽 당의 모모 대표가 갑자기 영장이 기각이 되니 본인이 무죄인 척하면서 강서는요 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본인이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모습을 그냥 눈 감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 분이 10명, 100명씩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선거운동 기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부터 시작해서 본투표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분 한 분 손잡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강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태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아니라 잘못된 민주당 당대표를 평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해주실 거죠?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10월 11일 김태우의 승리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강서를 지킵시다. 예, 우리 나경원 우리 전 원내대표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연설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그듯 모여주신 모습을 뵈니까 우리 김태우 후보 10월 11일 날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여러분께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 또 사무총장님, 또 정우택 공동선대위원장님 등석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가끔 써먹는 전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강서가 먼저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 바로 강서를 발전시킬 구청장, 힘있게 일할 구청장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이번 선거는 강서가 먼저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서가 먼저인데 강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구청장, 그 사람은 바로 김태우 아니겠습니까? 강서를 발전시킬 오직 한 사람, 김태우를 통해서 강서 발전시키고, 여기 김기현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님께서 그 보증을 서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집권당 김기현 당대표가 보증하고
대통령이 힘있게 밀어줄 김태우, 그 김태우를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김태우 세 번 크게 외치고 제 마이크를 마치겠습니다. 자,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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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문재인을 보냈습니다. 김경수를 날렸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LG 유플러스 앞에 영남 향후의 지봉국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충청의 아들 공경섭 충청 하우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휴일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 훌륭한 김태우 우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계신 우리 강서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이 김성태가 이 지역을 지키면서 22년 동안 정치 판단을 자른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바로 저 옆에 서 있는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20년 만에 강서구청장을 되찾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며칠 전 바로 이 방화동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김태우 후보 국민의힘 우리 운동원들에게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막 푹푹 찌르면서 위협을 하면서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개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죄인을 깜빡이에 버리지 않고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사법방해, 검찰 수사방해, 국회에서 불체포 특검 포기했다고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천명하고 약속한 그 천하의 범죄자를 바로 보살핀 사람이 바로 그 개딸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딸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작년 김태우 구청장 취임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우리 방화동 건축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는 이 악취를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5선 차량 기지와 함께 방화동 건축 폐기물을 김포로 패키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구청장 누구였습니까? 김태우! 이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은 우리 강서에 15층 높이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고도 제한을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우에서 행구길람을 마치고 나면은 자랑스러운 우리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도 제한 완화의 선물을 강서구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두 말이 풀렸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0월 11일 다시 한번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국민의 기호 2번 김태우를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태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봉국 홍경섭 우리 영남 충청 항우회장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의 도민회장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김태우를 응원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분들과 함께
강서의 자존심으로 김태우를 10월 11일 날 반드시 강서구청장으로 만들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저는 강서의 색선을 만드는 날 김태우를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 유세 연설자로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자랑스러운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방화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여러분,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이곳 방화동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바로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 만나고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래서 취임 4개월 만에 방화동 건폐장 그리고 5호선 차량기지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이 방화동 건폐장 이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던 이 일을 그들은 손 놓고 모른 척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화동 건폐장은 의미가 정말로 큽니다. 건폐장과 5호선 차량기지 합치면 무려 한강변 노른자위 땅 11만 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가양동 부지 3분의 1로 추산했더니 1조가 넘어가고 대략 얼추 때려봐도 2조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부지를 제가 강서구민을 위해서 얻어왔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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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들은 저에게 4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2조 수익을 강서구민을 위해서 안겨준 저에게 4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박원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거돈 안희정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거 때문에 그들이 낭비하게 만든 돈이 9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천억 가까운 돈과 40억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취임 즉시 원가 절감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원짜나 하나 아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연말에 멀쩡한 도도블록 함부로 뒤집어 엎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끼고 아껴서 1년 동안 모았더니 전략한 돈이 1057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40억 저한테 들이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낀 돈 나머지 3년 동안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수행한다면 매년 천억 이상 아낄 것이고 이 수천억 원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운딴 쓰겠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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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사랑방 노인정 복지관 냉장고 빈 거 좀 채워놓고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든 엄마들을 위한 복지하고
우리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 좀 챙겨드리고 그런 돈에 쓰기 위해서 제가 1년에 1000억 이상을 아껴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 중앙정부에서 전부 얻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가장 아끼는 구청장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김태우! 저는 당선이 된다면 취임 즉시 관련 장차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필요한 자금 얻어내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인허가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행동을 보고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화곡도 마곡된다, 구도심도 마곡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 5,580세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최종 후보지로서 국토부로부터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 누구 합니까 여러분? 김태우! 방화동 건폐장 4개월 만에 이전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속전속결로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을 풀어낸 구청장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김태우! 여러분 1년에 1000억 이상 아끼고 우리의 수십 년 수건사업 6개월도 안 돼서 모두 이뤄냈던 이 김태우 이걸 보고서 나머지 3년 얼마나 잘할지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에 현수막 보이시죠 여러분? 좀 잘생겼죠? 고도 제한 해결하고 빌라를 아파트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그리고 제가 확보한 부지 방화동 건폐장 그리고 5호선 차량기지 한강변 11만평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파크 골프장도 짓고 캠핑장도 짓고 우리 강서구에 많은 수익을 얻어낼 놀이공원도 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도권 동쪽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잠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립니다. 우리 수도권 서부에는 그런 것이 빈약해서 마침 이 방화동 건폐장 부지 5호선 차량기지 11만평 위에 한강을 조망하면서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민자로 유치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도시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방신시장도 더 북적북적되고 이곳 방화동 일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손님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 부흥시켜서 프로가이즈 열고 버스킹 만들고 정말 많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방화동 위에 놀이시설 제2의 롯데월드 만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오늘 번 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버스 지나가고 한방 지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 융성하고 제2의 롯데월드 방화동 건폐장 부지 위에 생기면은
이곳에 많은 인근 주민들이 몰리고 여러분들 이곳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바로 화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오늘 번 돈 오늘 다 써라. 왜냐고? 내일은 더 많이 벌 테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 여러분 그래서가 제가 했던 속전속결로 짧은 기간 내에 수건 사업을 이루어내고 단기간 내에 예산 아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창 한번 하겠습니다. 빌라를 하면은 아파트로 총 세 번 하겠습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빌라를! 아파트로! 빌라를! 아파트로! 강서 구청장은!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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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0월 6일 7일 사전선거 날 손에 손잡고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10월 11일 약속 잡고 투표하고 점심 저녁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여기에 꼭 제가 몇 분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 미용사 연합회 우리 한선팀 회장님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우리 건너편에 있는 강서 지체 장인 양전동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퇴직자 연합회 우리 강서 지회장 홍수표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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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큰 목소리를 내주신 구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첫날부터 속전속결 김태우 후보 거점 유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